항상 이렇게 저 뒤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꼭 챙겨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뒤에서 저 일 보신 분들은 꼭 챙겨주세요. 예, 그냥 가신 분들 없도록 선물 좀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오늘 저 정혜순 우리 저 회장님께서 이 저 화진 화장품에서 나오는 이 섹시 립하고 또 이렇게 스킨 커버, 예, 이 비누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 왔는데 여러분의 선물을 이제 하나씩은 다 드릴 수 없고, 자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내서 맞히신 분에 한해서만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세요. 예예. 예. 저 돼지가 방귀를 끼면은 뭐가 만들어지지 아신 분? 돼지가 방귀를 끼면 뭐가 만들어져? 예? 손을 드세요. 손을. 아신 분은? 예? 돼지가 방귀를 끼면 뭐가 만들어져? 예. 손. 예. 공기. 공기. 무슨 공기가 만들어져? 예. 돼지가 만들어져. 돼지가 왜? 돼지가 방귀를 끼면은 예, 넌센스 퀴즈는 간단한 거니까. 예. 돼지가 방귀를 끼면 뭐가 만들어? 예. 돈가스. 그렇지. 돈가스가 만들어져. 에이 참나. 예예. 예. 자 우리 저저예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예. 아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돼지가 방귀 끼면은 돈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예. 아이고 예예. 예. 대박 대박. 아 이렇게 빨리 알아맞히셔야지. 알았죠? 예예. 예. 저 흥부가 옛날 놀부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형수님 저 밥 좀 주시고 이렇게 갔는데 왜 어떤 이유로 기싸대기를 빠졌는지 아시는 분서라고 들었어요. 예예. 저 흥분돼요. 흥분돼요. 예 나오세요. 예 형수님 저 흥분돼요. 그러니까 기싸대기를 때린 거예요. 어디 형수한테 흥분된다고 그래.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우와 흥분됐다. 저 심청이의 생일이 며칠인 줄 아시고? 심청일의 생일. 예? 심청일 생일이 며칠이요? 예,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예. 임당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왔어? 예, 예. 아시는 거, 예. 134회. 예? 1월 14일. 1월 14일이요? 아니, 틀렸는데. 941생. 예, 예, 저 뒤에, 저 다 뒤에. 예. 941생으로 살아나와서 9월 14일생입니다. 사모님 계세요? 예, 이거 예, 립스틱이에요. 5만 8만 원짜리입니다. 예, 예. 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시는 분? 예. 예. 예? 손 들고 손 들고. 이쪽 이쪽 언니. 서 있는 남자. 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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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 있는 남자 나오세요. 예, 예. 오빠, 마니키팅으로 바꿔줘. 나 화장 안 해서. 아, 서 있는 남자. 그 립스틱 아니야. 비누야, 비누. 비누야, 비누. 예. 저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보내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시고? 시원하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여자. 예?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보는 여자. 예? 쿨한 여자. 웬 쿨한 여자야? 모르겠어요? 예. 어떤 여자가 시원하게 보내 여름을? 여자가. 예? 예? 서울변 잘 보는 여자. 서울변 잘. 또, 또, 또. 예. 예? 벗고 사는 여자. 벗고 사는 여자. 예, 오 선생님 벗고 사는 여자 하고 줍시다 그럼. 선물을 대리하니. 예, 아이고, 예, 벗고 사는 여자가 아니고 바람난 여자입니다. 바람난 여자가 가장 시원하게 벗고 사는 여자. 맞습니다, 맞아. 예, 예, 예. 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임종호 씨 처녀 뱃사공을 신청하셨네요. 네. 어디십니까?